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민혁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되겠습니다. 이 경인교육대학교 말입니다. 추억이 많습니다. 라떼는 말이죠. 여기서 농구도 하고요. 독서실도 여기서 공부도 다 여기서 했어요. 지금이랑 세월이 많이 다른데 그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좀 전에 보셨던 입구, 입구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올라오게 되면요, 여기에 있는 경인교대의 이런 상징적인 심볼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. 바로 마주하는 건물은 도서관이고,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. 운동장이 있는데, 제가 어렸을 때 주로 경인교대에 자주 왔던 공간은 바로 이쪽 공간이었습니다. 이쪽에 그때 당시에는 농구장이 있었어요. 우리 예전에는 경인교대를 지역 시민들에게 오픈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, 중학생, 고등학생들 또 성인들까지도 경인교대를 와서 이렇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. 이쯤에, 이 정도쯤에 농구장이 있었다는 거.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, 많은 우리 학생들, 저와 같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즐겼던 공간이고, 바로 이 도서관, 도서관에 있는 독서실 있죠. 책 빌리는 거 말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그때 당시에 오픈을 해줬었어요. 시민들에게 정말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또 많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. 이게 아무리 예전이라고 하더라도 안 그런 학교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도 경인교대는 이렇게 도서관과 운동장을 또 개방을 해줬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, 지역 시민들에게 참 좋은 그런 추억이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. 지금은 도서관을 이제 아예 출입을 못해요.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그 의미를 더 살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예전에는 정말 시민들에게 참 좋은 일을 했었던 그런 학교였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 추억을 떠올려보며 경인교육대학교를 짧게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